예, 말씀. 예.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역할 한번 바꿔볼래요? 역할이요? 예. 아니, 저는 복장이 안 되시겠죠? 아니 복장이 아니고요. 예. 저는 자꾸 못치. 그 괜히. 오이씨. 치는 줄 알았잖아. 그지? 아 그러니까 결국 치기가 싫다는 얘기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향나 씨가 두 개 다 할게요. 네. 뭐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PR을 했는지, 네네. 행사 가서 네네. 그걸 한번 보여주시답니다. 아, 그래요? 예. 세상만사를. 세상만사. 예. 세상만사는 그, 보시니까 예. 정말 정말 너무 잘, 제가 내려가서. 예. 내려가서. 내려가서 박수 열심히 쳐주시고. 네, 박수 치고. 예. 그리고 저기, 김자선 박사님하고 아까 이미자 씨하고, 아니 저번에는 여기다 5만원짜리 한 장 꼽더니, 이제는 저기 화면 찍으니까 저기 자주 나오려고 만원짜리 꼽고 또 만원짜리 꼽고 앞으로 세 번씩 더 나올게. 저분들 봐봐. 와 그냥 5만원 꼽으면 한 번만 나오면 되니까 그죠? 저기 촬영하시니까 저기 또 나오고 싶어가지고. 아이고 머리 좋아요. 요새 머리 좋아. 알겠습니다. 예 멋진. 근데 진짜 오늘 쪽팔리지 마. 걱정입니다. 예. 내가 제일 사랑하는 노래를 잘 망치지. 근데 제들도 네. 우리 저기 저 박선희 가수님이 여기 방문을 해주셨으니까 제들도 GH 가요 TV에서 진짜 멋지게 홍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지 이렇게 깨우는 사람은 5만 원짜리 갖고 온다니까. 예. 네. 이런 분은 한 번만 나오잖아까. 그죠? 예. 네. 부지런한 사람은 만 원 꽂고 들어갔다. 만 원 꽂고 들어가고. 예. 하여튼 뭐. 예, 사람도 생긴 대로 노려야 돼요. 예. 하여튼 오늘 멋졌습니다. 예. MC님 좀 짓궂으시네요. 그치?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원래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 예. 그래, 자주자주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홍보했습니다. 하는 걸 보여주시고, 네? 예, 덜덜 떨리면 그냥 내려오세요. 네. 예. 자, 여러분들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덜덜덜 떨립니다, 제가. 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악사를 아마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창고배우고 나서. 자, 음악 주세요! 가만히 있어봐. 복 감독님이 지금 이거 구경한다고. 감독님이 놀라셨네. 아이고, 딴짓하고 있어, 지금. 그러지만 감독님은 항상 그, 예, 저기, 음향하고만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가봐요. 예, 박선희 가수님이 5만원짜리 꼽는 거 보고 깜빡 놀랬대요. 아이스크림 사줄게요. 예, 아이스크림 갖다 드립니다. 네. 예, 삼겹살하고 소주. 네, 좋습니다. 예, 자, 하여튼 준비되는 대로 음악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세상망상 난리난리. 근데 원래 가수분들은 그 뭐죠? 제목 따라간다고 그러던데 진짜 난리 나겠습니다. 네, 세상 와서 난리 나게. 예. 기원기. 네? 예. 뭐 뭐든지 정상적으로 갑시다. 자, 갑니다.
폼이 나오는데 각설이 폼이 딱 나와. 저 각설이에요. 그래서 각설이라서 이렇게 제목까지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유 별 말씀이야, 별 말씀이다. 여기 가수보다 각설이가 돈 더 잘 벌 듯. 아이고 수고했어요. 예. 여러분 그리고 우리 그 기계를 최신형을 쓰니까 우리 감독님이 헷갈려서 못하겠대. 그래 쓰든.